세상을 사랑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인생 역전의 남은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모실 분은요, 84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베푸시고 나누시고 또 가정의 성공을 외치시고 행복을 외치시는 우리 복지총연합회의 유은옥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저희 시청자들에게 우리 이사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복지총연합회 네네. 상임이사로 있는 유은옥입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 그 이사님의 그 과거에 활동하셨던 내용을 보니까요, 그 남대문 시장 그 옆에 있던 세로나 백화점 그 큰 되게 컸던 백화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백화점의 대표 이사님을 지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또 보니까 육군본부 통신차관님으로 계시고 네. 네, 과거에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네. 육군본부 있을 때는 네네. 이사관으로 차감으로 있었는데 네네. 과장들이 이제 현역 네. 대령들이었죠. 네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네. 네. 그 백화점 대표님까지 하셨을 정도면은 어떤 그 많은 그런 마케팅의 전략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그 세로나 백화점이 네. 그 문 안에 있는데. 네네. 당시에 그 신세계라든가 미도파라든가 그런 큰 회사가 네네. 저희 세로나 백화점 포함해서 네. 4개 회사가 백화점 연합회를 구성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다른 3개 회사는 네. 상당히 그 발전하는데 네네. 우리 세로나 백화점을 취임하고 보니까 좀 열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네. 세계 시장을 좀 이렇게 네. 섭렵하려고 네. 몇 바퀴 돌았죠, 세계. 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미국, 네. 영국, 네. 이태리 네. 이런 상권을 전부 휩쓸어가지고 네. 좀 더 새롭게 좀 발전시키려고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네, 아주 대단한 일들을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면서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은 돈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가정에 성공했다. 내가 부부관계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에 대한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에 네. 대해서 네.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 자랑은 뭐 네. 팔붙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 것도 네네. 집사람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침에 눈 뜨기도 전에 네네. 절 깨워서 아침 산책을 합니다. 네네.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네. 또 두 번째 또 산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데는 양주인데 네. 그 주변에 야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물터까지 한번 갔다 오면은 네. 하루가 아주 경쾌하게 시작이 됩니다. 사모님이랑요? 네, 같이 다니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손잡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혹시 손잡고 다니세요? 결혼 초에는 네. 아주 유별나게 팔짱 끼고 다녔는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어도 네네. 서로 마음으로 네네. 마음으로 이제 교감을 하면서 네네. 그걸 삼보를 합니다. 사모님이 어떤 그런 음식 실력이나 막 그런 요리 실력은 좋으신가요? 제가 그 결혼한 지가 벌써 한 50년 네, 넘었죠. 50년이요? 네, 넘었는데.
음식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 적은 없어요. 아. 항상 그냥 주는 대로 먹었는데 네. 아마 그것도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게 너무 젊으세요. 그리고 건강한 게 이렇게 느껴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건강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그 건강을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원래 제가 네. 이제 국민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죠. 네네. 초등학교 때는 저 축구선수를 했고, 중학교 6년제 다녔는데, 그 네네. 후는 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력 때문에 그런지 늘 운동에 관심을 갖고 네네. 이제는 오히려 부인 덕분에 이제 산보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네. 제가 그런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네네. 건강이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함께 사시면서 운동하고 그러는 것들 같이 운동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 좀 활동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 가정적인 거 있지만서도 네네. 그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원래 예술가죠. 네네. 그 시도 쓰고 네. 이게 뭐 잘한 것지만서도 자랑을 많이 해주셔야죠. 네. 네네. 그 MBC 네. 그 개국 기념일에 네네. 장편 드라마죠. 드라마로 당선돼가지고 제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얀 호텔이죠. 아. 하얀 호텔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제가 미국서 유학하고 네네. 돌아와서 이 부산에 근무할 때인데 네네. 집사람이 그 응모하는 것도 몰랐어요. 네네. MBC에다. 근데 언젠가 저들로 드릴로 네네. 옛날은 그저 옹고지에다 썼잖아요. 네네. 그걸 좀 뚫어서 어디로 보내달래요. 네네. 어디냐 했더니 MBC 네. 방송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당선이 됐어요. 대단하시다. 그때 상금이 50만 원이었었는데 네. 그때 집 한 채 살 돈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그 부산서 네. 그 MBC 방송국이 지금 정동 22번지 네네. 자리죠. 경향신문 자리. 네네. 거기서 옛날에 그 임태근 아나운서라고 기억나신지 몰라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임태근 네.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면서 네. 그때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단막국도 있고 뭐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린 장표 드라마고 네네. 그 상금도 질 많고 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임태근 그 아나운서가 보통 여자들이 남자 네네. 출세하거나 네네. 잘 되면은 내조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내조가 아니라 외원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외원이요? 네. 외원이 뭐죠? 네. 그러면서 바깥에서 도와주지 없군요.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외원이란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네. 네. 사모님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남다른 재주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저 머리가 좀 좋은 편이죠. 네네. 그 충북 음성 시골에서 네. 살았는데. 네네. 지금 서울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생기기 전에. 네. 그 서울대학교에 이제 그 간호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부설로.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갔대요. 사모님께서요? 네. 그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하고. 우리 이사님이 장가를 잘 가셨네요. 모르죠. 그 사람이 시집 잘 하는지. 그 결혼 이후. 네네. 의견도 뭐 살다 보면 네. 있어서 다투기도 했지만 네네. 결론은 뭐 잘 지냈고 네. 제가 아까 백화점 말씀하셨는데 네네. 백화점 근무할 때 이제 그 대표이사 사장하다 보니까 네네. 그 당시에는 그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네네. 은행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은 은행에 보증을 써야 되는데 네네. 보증을 섰는데 IMF 터져가지고 네. IMF 터지기 전에 우리가 상당히 그 발전하려고 애썼는데 네네. 그 IMF 바람에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뜻하지 않은 그때 보증 선고가 그
잘못돼가지고 집을 날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강제 경매된 거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네네.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도 고마운 거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날 때까지 컴플레인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게 감사한 거, 네, 감사한 거죠. 이사님, 제가 이렇게 이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부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글쎄, 부부는 네. 뭐 함께 여행하는 하나의 동반자다 이렇게 전 봅니다. 아, 각자 개성이 있고 네. 가장 삶의 방식이 있고 네네. 그러나 그 50여 년 이상 같이 살다 보니까 네네. 마음이 되게 이렇게 같아집니다. 눈만 봐도 알죠? 눈만 봐도 알고 눈 안 봐도 알고 눈 안 봐도 알아요? 네. 와, 대단하신 멀리,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세계 아. 여행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가는 곳마다 이제 제가 집으로 전화하면은 네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어. 그 심정을 읽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이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사님은 50년을 같이 사셨다고 했나요? 네. 부모님이랑? 그렇죠. 53년, 4년? 54년. 그, 네, 그렇죠. 그 54년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하루도 지겨울 때가 있는데 54년이라는 시간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이사님이랑 함께 해왔다는 그 시간이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뭔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사연들이 있으면은 과거에 이렇게 사모님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아, 기억난다고 하면은 네. 결혼 전에 네. 제가 뭐 쫓아다녔으니까 아.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어디 네. 같이 갔어요. 이제 이 네. 사람이 이제 아, 간호사 출신인데 거기 갔다가 같이 이제 친구들끼리 오는 거예요. 네네. 아, 근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가는 열차 안에서 네. 제가 신발을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친구들 보고 아, 야. 나 이 신발 그래갖고 네. 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그 다시 만나고 그리고 온 기억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사님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저는 머릿속에서 상상이 가요. 네. 아, 참 그때를 생각하시면은 되게 행복하시겠다. 또 그 시간이 참 아름답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우리가 가정이 성공하고 부부가 성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혼하시고 또 이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힘들 때 부부가 힘들 때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면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잠깐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심지어 뭐 그 결혼하고 네. 신혼여행 갔다가 올 때는 따로 온 많대요. 경우도 있다고 네. 그런데 사람 살다 보면은 네. 거기서 거기에요. 네. 잘나도 내 네. 누구, 네네. 못나도 내 누구,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크게 생각하면은 네. 인생은 아름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름답게. 네, 그러려면은 아름답다 생각하면은 네.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네. 네. 그럼 이혼하지 않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비결은 뭐 흔히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사랑 이전에 네. 자기야 세상에 태어난 걸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은 네. 아, 나한테 저 사람을 네. 줬지 네네. 감사한 일이야. 네네. 감사만 넘치면은 네네. 이혼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지 모를 때 이제 그런 불만이 생기고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네. 행과 불행은 자기 마음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절대 네. 이혼을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상대에 대한 감사도 있고
많은 그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조건이라는 건 뭐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네, 네, 그렇죠. 이사님, 그 육군본부 시절에 하셨던 일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때 하셨던 일을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자세하게 네. 얘기하자면 뭐 한두 끝도 없을 겁니다. 네. 그 중에 선저 하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네. 말씀하면은 그때 상황이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인데, 저 우쪽에서 북쪽에서요? 우회 쪽에서 특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그 전략 전술 면에서 통신에 네. 큰 역할을 제가 했는데, 네네. 오. 그때 다중 채널이라고 그러면 600 채널. 네.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2 채널 아니면 네. 회선, 24 회선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때 600 채널, 960 채널까지. 960 채널이요? 960 회선을. 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거를 제가 제안서를 프로포설이라고 그러죠. 네네. 제안서를 직접 기술적으로 만들었어요. 오. 만들어가지고 세계 그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유수한 회사에다 다 남겨줬어요. 그때 영어로 다 만들어가지고. 아, 그럼 영어도 되게 잘하시는 거네요. 잘한다기보다도 뭐 기술 영어니까 그 프로포설 그 맺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걸 전 세계에다 다 보냈는데 네네. 거기서 제안서들이 왔어요. 네네. 제안서로 왔는데 그 극비로 제가 이제 그 윗사람 명에 의해서 네네. 비밀 장소에서 네. 그 외국어로 된 거를 다 분석을 해서 네네. 어느 회사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네네. 그 선택을 해서 그때 제가 참 힘든 작업을 했습니다. 네네. 힘든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윗사람이 그 인정을 해줘서 그 사업을 했고 네네. 근데 결국은 그 사업이 네네. 성공했다기보다도 이제 전략이 바뀌어서 네네. 그게 이제 계속 추진을 못했죠. 네네. 그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보람 있는 네네. 그런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나라를 위한 일들이잖아요. 그럼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우리 이사님이 계셨던 그 육군본부 통신차감이라는 그 직급이 엄청 높은 직급이었네요. 제가 지금으로 치면은 네, 그거 할 때는 이제 기술과장을 했어요. 네네. 기술과장 할 때 이제 그걸 만들어서. 네네. 그래서 그 미국 출장까지 가서 네네. 그걸 생산하는 과정을 일일이 감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성공리에 뒤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직급이 지금 우리 군인으로 치면 어떤 직급에 속한 건가요? 현역으로 따지면은 저 이사 네. 대령급인데. 높네요. 대령급인데 대령 과장들을 네. 제가 이제 그 위에 섰으니까. 네. 네. 아, 제가 너무 예, 기억을 모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혹시 그 시절 그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 기억에 남는다는 거는 이게 이제 조그만 생각인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생산 공장에서 생산할 때 주말 되면은 임금을 올려요. 배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닥터마이어라고 기억이 나는데 생산 공장 사장이 전때 찾아와서 이 대리발 이거 저기 납품 기간을 좀 일주일만 연기해 달라. 그 이유는 주말에 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주 값싸게 하기 때문에 어려우니 그걸 좀 양해해 달라 그럴 때 제가 이런 지하에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저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 결재 맡은 거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부딪혀가지고 네. 한국 사람이 갑질 노릇했죠. 아니에요. 자부심이 있네요. 그럼요. 네. 우리 돈을 사는 건데. 네, 그렇죠. 자부심이 있는 일을 하시고 또 멋진 일을 하셨는데요. 네.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 이사님은 국가관이 되게 투철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방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안보관념이 네네. 저한테는 1년 과정이지만 네. 제가 대학원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녔지만 네네. 1년 과정 그 8시부터 5시까지 네네. 공부한 1년이 네네. 저 인생에서 가장 그 소중한 네네. 그 자기 개발의 그런 모티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인생을 되게 멋지게 사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멋진 것보다도 뭐 최선을 다하고 살았죠. 이런 힘들었던 순간을 힘들게 느끼지 않으시고 힘들었던 순간을 그냥 거기에 맞게 넘어가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겪었던 그런 인생보다는요 영화 같은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네. 그건 누구나 겪는 거고요. 누구나 겪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영화 같은 영화를 만들어도 좀 멋진 인생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은 인생을 사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뭐 네. 저로서는 뭐 그냥 평범한 인생 살았다고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벌써 저희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이사님. 네네. 오늘 저희 시청자들에게 우리 이사님께서 어떤 노년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만 좀 해주시고 저희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을 축구로 치면은 네. 후반기라고 봅니다. 네네. 후반기는 그 결정적인 그런 그렇죠. 시기고 네. 전반기에 암만 잘 뛰어도 맞아요. 후반기가 잘못되면 그 축구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침 해가 네. 찬란하고 네. 좋지만 네네. 저녁 노을은 더 네.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노년의 인생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네. 명랑하게 네.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의 그런 과거 옛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유은옥 이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이사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어서의 보여지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사님을 보니까요, 84세의 인생에서 너무나 아름다우고 멋진 그 인생의 그 노련미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외롭다고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일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의 노년도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